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 백수영입니다. 자, 오늘은 유부남. 자, 얼마 전에 네. 얼마 전에 그 못쏠 새끼가 이제 유부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유부남을 모시고 이렇게 또 한번 입 털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은기라고 합니다. 이제 신생 유튜버입니다. 아, 유튜버시군요. 아, 네. 유튜버의 세계로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어서와. 가시밭길은 네. 처음이지. 네. 그래. 아, 많이 무섭네요. 그래요. 나이는 28살이고, 이제 결혼한 지 이제 4년 차 이제 접어들었네요. 자녀는? 자녀는 이제 아들이랑 딸 하나씩 있고요. 몇 살? 아들은 지금 4살이고, 딸은 이제 막 돌 지나서 이제 15개월? 6개월? 그러면은 지금 와이프분은 육아를 하시고? 네, 지금 와이프는 10월달부터 이제 일을 나가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둘째 때문에, 둘째 덕분에 이제 그 육아와 함께 하면서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 동안 이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자, 행복합니까? 아, 이게 전 행복해요. 이게 행복 너무 행복해요, 전. 얘기 똑바로 해야 되는 게 지금 네. 많은 유부남 그리고 네. 지금 선배님들 그죠.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죠. 까딱 잘못하면 이제 남편 위로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다시. 이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저는 행복해요. 저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힘든? 그런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저를 맞아주는 아들 딸이 있어서 힘도 나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와이프가 이제 힘들었냐 고생했다 오늘은 뭐 할까 이러면서 이제 저와 이제 시간을 보낸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저한테는 감사할 일이죠. 되게 그 뻔한 얘기를 되게 장황하게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이제 그 방송용.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네. 이제. 자, 이거는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네. 한번 갑시다. 네. 진짜 행복해? 저 진짜 행복해요, 근데. 그러니까 전 저를 알아서 나를 만나줄 여자가 있을까라는 걸 전 제일 매일매일 항상 생각을 해왔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뭔가 키도 작고 키도 좀 많이 작고 하는 것도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근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다행히도 날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바로 결혼까지 이제 성격도 이제 서로가 고쳐가고 서로가 노력을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저는 자존감이 좀 낮았던 시절이었나 그러면? 전 근데 늘 자존감이 없어요. 그렇군요. 뭔가 뭐 여튼 뭐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요. 뭐 사람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맞아요. 행복할 수 있죠. 뭐 그쵸? 당연히 뭐 모든 커플들이 뭐 힘들어하지는 않을 거니까 뭐 행복한 커플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이제 본인은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와이프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A few moments later. 아니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와이프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잠바리가 어제 네. 잠바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냥 억지 행복이다. 안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네. 억지 행복이다. 네, 억지 행복 같다. 억지 행복이다. 이 사람은 억지 행복이고 사실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네. 본인은 솔로기 때문에 굉장히 윤택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다. 솔로기 때문에. 솔로기 자,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유부남 네. 인 사람이 생각하는 자, 유부남의 장점 그리고 단점. 뭐 장점은 말했듯이
제 편인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내 가족 자녀들이 제 편. 그건 아닐 수도 있지만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그죠. 뭐 개인적인 장점은 그냥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장점은 뭐 이제 같이 나 혼자가 아닌 외로움 틈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게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장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나만의 시간을 정확하게 못 갖는 거죠. 그 모든 남자 모든 이제 모든 남자건 여자건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예, 다들 문제죠. 그죠. 정말 누구나 사람은 개인적인 시간이라는 게 사실 필요하긴 한데. 그죠. 뭐 그런 거야 뭐 감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요. 이게 있으면은 뭐 모든 게 다 여유로워져요. 그럴 수 있죠. 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자 네. 그러면 그 아직 애송이 그런 이제 결혼 안 해보고 이제 입턴 애들. 네. 그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전태 바로도 같은 아이들. 네네네. 나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한 것 중에서 뭐 제가 미성숙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원래 미성숙할 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으로써 네. 결혼을 해서 성숙해지는 거지 완벽한 성숙한 사람 없어요. 그거는 자기의 객관화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걔가 애송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모솔들에게 한마디. 너네가 그래서 안 된다. 너네 아직 그래서 솔로다. 아 그거는 아예 전쌤 봐봐요. 그냥 노잼이잖아요. 그냥 일단 재미가 없다라는 일단, 거는 영상으로 확인됐고. 예, 영상이 확인됐고 그리고 뭔가 뭐 다 모솔들은 이유가 있어요. 아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다 아, 이유가 예, 있다. 예를 들어서 전쌤. 전쌤 예를 들면 너무 꼰대예요. 그치 완전 꼰대. 개꼰대예요 진짜. 너무 젊은 꼰대여서 꼰대. 여자들은 너무 꼰대를 싫어해요 사실. 그치 네. 맞지 너무 꼰대는 너무 싫어해서 그래서 전쌤은 모쏠이다. 모쏠이다.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아직 네.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그쵸. 평가할 아직 자격이 안 된다. 그죠. 이제 어느 정도 레벨우가 이제 좀 맞춰져야지 그때 와서 다시 얘기해라. 그쵸. 아직 끼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맞네. 맞죠. 맞네.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우리 강남백수 형 많이 사랑했어요. 아주 유튜버로서 지금 막 의욕이 그냥 막 뿜뿜하네. 뿜뿜. 자 그런 거 말고 네. 우리 이제 그 유부남 여러분들 그리고 솔로인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유부남 여러분들 힘내세요. 그리고 솔로인 사람들은 많이 즐기세요. 많이 즐기고 유부남 분들은 많이 즐겼다면 이제 가정에 충실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이게. 많이 못 즐긴 유부남들이 있다면? 그죠. 그 사람 운이 좀 그 사람이 택한 거죠 그건. 그런가요? 네 그건 그런 거죠. 왜냐면 거기서 즐긴다? 그건 파멸이에요. 맞아요. 파국이죠. 파국. 그건 파국이에요. 왜냐면은 여자들은 그 와이프들 그러니까 유부녀들은 꾸미면 달라져요. 그치? 근데 유부남들은 아 뭐 물론 자기를 관리했던 남자들이라면은 뭐 꾸미면 멋있어질 텐데 대체적으로 이제 유부남들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자들은 진짜 악발이라는 게 있어서 갑자기 바뀌어요. 근데 남자들은 바뀌려면 진짜 고생해야 돼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내 안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한 그죠? 아줌마인 거지. 내 손을 떠나가는 순간 누구나 동경하는 여자입니다.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떠나갈 때 뭐 아쉬워하지 말고 그냥. 그러네요. 네. 자, 그래요. 맞아요. 고생하셨고요. 네. 유튜브 대박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채널 이름. 제 이름 그 우리 채널 이름은 이제 아넬 이네라고 ANL 이네예요. 네. 그 이제는 아넬 이네. 네. 많은 사랑, 만관부,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